네, 오늘 말씀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다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종류와 물고기 종류를 짐승이나 사람을 만드시듯이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넷째 날은 육지를 조성하시고 그 땅에 수많은 식물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물고기나 새나 짐승,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창조하다는 뜻은 무에서 유를 내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다. 그것이 창조하다는 뜻인데 실상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사람 또는 새들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흙을 재료로 하셨기 때문에 이미 있는 재료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라기보다는 만들다, 사람을 빚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혈육이 있는 물고기나 새, 짐승, 사람을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혈육이 있는 동물을 특성화 또는 특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기보다는 그 특징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 그런 의미로 창조하셨다. 히브리 단어인 바라를 사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 종류와 하늘의 새 종류, 그리고 육지의 짐승 종류, 사람을 특정하시고 어떤 권한, 퀄리티,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과 권한을 하나님이 확정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종류와 새 종류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그 창조했다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 제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왜 완료형, 미완료형, 어려운 문법 얘기를 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시제가 완료형이라는 것은 확정, 불확실성이 아니고 확실성, 확정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종류와 새 종류의 창조를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다는 동사를 완료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진화론자들은 이 모든 세상의 동물들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진화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의 거주 지역, 물고기는 물이 있는 바다나 호수, 강에서만 살게 하셨고, 새는 하늘만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거주 지역을 한정하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살고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며 살도록 하셨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피조물, 움직이는 피조물. 여기서 움직인다는 말은 떼를 지어 다니는 작은 동물들의 움직이는 덩어리. 우리가 이제 바다에 고기 잡는 사람들 TV 영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물에 잡힌 고기들이 어떻습니까? 막 바글바글바글하죠. 우글거리죠.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 움직이는 덩어리처럼 보여요. 멀리 보면은 큰 덩어리가 뭉쳐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 개체가 있죠. 바닷속에서 작고 큰 수많은 무리의 고기들이 우글거리면서 떼를 지어 집단으로 움직이는 집합체라는 의미에서 움직이는 피조물, 우글우글거리는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속을 촬영한 수중 영상을 보면 수많은 작고 큰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루며 헤엄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무리지어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새카맣게 가는 것을 보면은 신기하지요. 앞에서 우두머리가 이렇게 그 길을 인도하나. 그런데 본능적으로 떼를 지어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유전자를 그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떼거리로 무리 지어서 떼로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들은 번성케 하라. 하나님께서는 물들, 여기 물들이라는 것은 바다, 호수, 강, 시내 등을 가리키는데 그 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들은 수많은 물고기 종류들을 계속해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번성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미완료형, 그 히브리어의 동사에서 미완료형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든지 어떤 동작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미완료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다는 수많은 물고기 종류들을 수없이 생산해냅니다. 물론 물고기가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가 나오고 그런 과정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물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물들은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번성케 할 수 있는 어떤 인자가 있어요. 물속에는 바다의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어떤 인자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플랑크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생물체. 근데 그게 바다 물속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아주 작은 플랑크톤이 모든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 알게 되죠. 플랑크톤을 우리가 눈으로 거의 안 보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 개체수가 많은지 그 바닷속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의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물들이 생물들을 번성케 하는 원인자로 지정하신 그것이 모든 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기들을 내라, 생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먹이고 살리고 번성할 수 있게 만드는 모태와 같다. 바다는 모든 물고기들의 모태예요.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또 새끼가 나오고 또 자라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계속하면서 반복하는 것이죠. 일반 상식 같은 얘기지만 플랑크톤의 먹이 사슬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제일 하위 계통에 있는 것이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그것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습니다. 근데 그 동물성 플랑크톤은 물벼룩이나 물고기의 새끼 이런 것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으면은 그 작은 물벼룩이나 물고기 작은 새끼들을 무엇이 먹냐? 조개나 말미잘이 먹습니다. 그리고 조개나 말미잘은 작은 물고기가 먹는데 멸치나 새우 같은 것들이 또 그걸 먹어요. 그리고 이제 멸치, 새우는 정어리, 고등어, 중간 물고기가 먹고 정어리, 고등어는 좀 더 큰 참치, 대구가 먹고 이 참치, 대구는 뭐가 먹겠어요? 상어나 범고래, 큰 대형 물고기가 먹어서 이와 같이 바다는 먹이사슬, 플랑크톤을 시작으로 해서 먹이사슬이 이루어져서 끊임없이 바다가 물고기들을 먹여 살리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누가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어떻게 저렇게 넓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들이 우리 식탁에서 멸치 또는 뭐 참치, 고등어 수많은 생선들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그 수많은 생선들을 어떻게 다 생산해내고 그것들이 잡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먹여 살려라. 수많은 물고기 종류들을 먹여 살리고 번성하도록 해라.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곧 생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믿냐? 뭐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안 보이는데. 물론 안 보이죠. 당연히. 우리가 플랑크톤도 눈으로 자세히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미생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원리, 성경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그 원리를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바다를 통해서 먹여 살리시고 번성케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서 계속해서 잡아먹고 잡아먹고 계속 잡아먹어도 그 개체수가 줄질 않아요. 계속 생겨납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물고기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바다와 민물에 사는 움직이고 기어다니는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하나님이 그 종자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류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죠. 종이라고 부르며 생물 분류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종입니다. 생물을 분류할 때 가장 위에 계통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단위를 보면은 개, 문, 강, 부, 목, 과, 종, 속 다 할 필요 없지만 개, 개는 가장 상위층이고 종은 가장 하위층입니다. 우리가 개를 어떻게 말하냐면 동물계, 식물계 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포자계,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계, 원생동물계, 세균, 박테리아계 이렇게 큰 단위를 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전자를 결정하는 가장 낮은 종을 따라서 생물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유전자나 단세포 입자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에도 수많은 유전자 DNA,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가지고 DNA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 기가 막힌 입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수억 개의 입자들을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 말. 심지어 박테리아 세균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박테리아 세균 우리가 이제 뭐 콜레라나 아니면 장티푸스 옛날에는 뭐 천연두 이런 것들이 다 박테리아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때 사람이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생겨나게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이라고 그러면 좀 무서운가요? 대량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학살하셨다고 그러면 잔인하게 보이죠. 그런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전염병의 주체가 바로 박테리아나 세균인데 이것들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모든 그 인간의 기관을 망가뜨려요. 파괴해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희귀하고 정체불명의 모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세균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회초리 혹은 몽둥이다. 그런데 실상 이 박테리아나 세균 또 바이러스가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오염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것이 변질이 돼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수많은 세균과 박테리아가 있는데 유익균들도 많습니다. 우리 몸을 유익하게 만드는 박테리아. 우리는 세균과 함께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는 좋은 세균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세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들고 죽어가느냐. 인류가 죄를 지어서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변질이 된 거예요. 그것들이. 나쁘게 변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인류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유익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체가 된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바이러스 상식이 많아졌습니까? 바이러스는 그냥 일반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바이러스는 실상 너무 작아서 나노 단위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나노 단위가 뭔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세균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의 크기가 바이러스랍니다. 세균보다도 훨씬 작은 것. 그런데 그 박테리아 세균, 박테리아가 곧 세균을 말합니다. 박테리아 세균의 크기는 1에서 5 마이크로미터인데 이 마이크로미터라는 말은 100만 분의 1 미터. 그 미터에 100만 분의 1. 상상이 안 되죠. 이것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박테리아 세균을 보려면 현미경을 사용해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보려면 더 작기 때문에 특별히 제작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 바이러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가 생겼어요. 이 슈퍼박테리아, 박테리아 세균도 지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자꾸 항생제를 쓰는데 내성이 생겨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항생제를, 독한 항생제를 써도 안 죽어. 그래서 너무 독한 항생제를 써버리면 세균이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슈퍼박테리아라고 말합니다. 또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그냥 단일종이 아니고 변종이 생긴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변화한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이렇게 변종이 생기는데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 돌연변이가 창궐하게 되면 어떤 백신으로도 치료할 수 없어서 결국 눈에도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박테리아나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위대한 인간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된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뭐와 싸웁니까?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눈에도 보이지 않은 귀신 같은 존재, 바이러스. 전혀 우리가 볼 수 없는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는지 모르는 귀신 같은 바이러스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주 작은 미생물, 단세포, 박테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세균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바퀴벌레, 뭐 귀뚜라미, 개미, 작은 벌레로부터 그리고 또 더 큰 고래나 공룡, 코끼리 같은 큰 동물까지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특성과 권한을 주셔서 만드셨어요. 각 개체마다 아무리 작은 바이러스 세균이라 하더라도 그 개체 특성이 있어요. 특권이, 그것들만의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큰 공룡 코끼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개체적인 특성과 권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든 이 만물들에게 특성과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물들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그 본질을 누구도 바꾸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게임할 때 락을 걸어놨다고 그러죠. 락을 걸었다. 락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유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인자를 그 세포들을 통해서 모든 생물체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구도 함부로 그 개체,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침범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락을 풀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각 생물들에게 걸어놓은 락을 풀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누가 풀려고 합니까?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또 인류의 평화와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천재적인 IQ를 가진 과학자, 물리학자, 의학자들이 하나님이 각 생물에게 걸어놓으신 비밀스러운 락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풀고 있어요.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나가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도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된다 그 말. 위험한 시도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동물이 있죠. 그 동물이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은 어떤 동물보다도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교하다는 말은 매우 영리하고 두뇌가 뛰어나다. 기가 막히게 영리하고 그리고 명석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비밀스러운 모든 생물들의 락을 풀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둔한 사람이 아니라 뱀처럼 영리하고 두뇌가 뛰어나고 기가 막히게 천재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 생물들에게 묶어놓으신 비밀스러운 락을
풀고자 하고 그것을 풀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그 비밀 코드를 풀고자 했을 때, 풀려는 시도를 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미생물에게 또는 모든 생물들에게 걸어놓으신 비밀 코드를 인간이 건드리는 순간부터 지구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